수연이에요. 제가 이제 출산을 이틀을 앞두고 있어요. 대박이죠?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살이 정말 많이 찌는 체질이거든요. 평소에 관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랐던 거지. 제가 71kg가 됐어요. 선생님께서 아기가 너무 작다 그래가지고 계속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이 많이 찐 거예요. 근데 아기는 작은 거야. 이상하게 저는 아기는 작고 제 몸만 불어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71kg에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옷들, 좀 날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옷들 구비를 했어요. 왜냐면 지금 살이 쪘으니까 전에 있던 옷들이 전혀 안 맞아요. 제 최고 몸무게에서 이제 패션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이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입었던 옷은요,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뭐 이렇게 옷의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저의 이제 스타일에 맞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는 컨텐츠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원피스는 조금 샤랄라 해 보이면서 이렇게 시폰시폰한 느낌이어가지고 구입을 했고, 왠지 이거는 살이 많이 쪄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안 맞는 옷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고를 때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야 되는데 막상 입었을 때 실패하는 옷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살이 쪘을 때는. 그래서 약간 루즈핏의 원피스를 구입을 했어요. 괜찮죠? 샤랄라한 느낌이죠? 지난번에 짧은 느낌이었는데 이건 긴 스타일로 따뜻하게 보내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짜자잔! 코트예요. 이 코트는 사실 한 60kg대쯤에 구입을 했던 건데 지금 10kg가 좀 더 불어난 거예요. 이거는 톰보이 제품인데 제가 딱 입었을 때 아, 이 옷은 내 옷이다.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핏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디테일이나 체크 무늬라고 해서 뭐 유행이 좀 많이 안 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무늬는. 그래가지고 구입을 했고 나중에 또 좀 오랫동안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입을 해봤습니다. 아, 이거 소재가요, 약간 좀 뭐랄까 실키한 느낌의 원피스였어요. 구김 가는 게 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구김이 안 갈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 그냥 검정 색깔에 그냥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인데 베둘레에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원피스로 그냥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원피스로 구비를 했어요. 괜찮나요? 밑에는 좀 트임이 있어가지고 더 뭔가 부해 보이지 않게 슬림해 보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코트를 또 같이 입어봤어요. 코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좀 뭐랄까 체크 무늬여서 안쪽에는 조금 패턴이 없는 스타일로 해가지고 코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었던 원피스 중에 이게 페이크 가죽이에요. 약간 숏한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뒤에 디테일도 있고 앞에도 있는데 컬러감이 너무 화사해가지고 어두운 옷에다가 같이 매치하니까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화이트 셔츠 많이 입잖아요. 근데 요거는 디테일이 또 이뻐가지고 저는 약간 밑에가 좀 벙벙한 스타일을 입어야 날씬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딱 달라붙는 핏은 못 입잖아요. 그래서 여기 트임이 있는 셔츠를 구비했어요. 화이트 컬러여서 그냥 정말 아무데나 받쳐 입어도 정말 편할 수 있는 그런 자켓이고, 밑에 바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사이즈가 다 잘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고무줄로 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약간 슬림해 보이는 절개선이 있는 바지에 제가 매치를 했습니다. 셔츠 위에 걸쳤던 코트예요. 예쁘죠? 코트가 이것도 제가 같이 구입했던 건데 이거는 정말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그냥 매년 이런 패턴은 진짜 많이 보지 않나요? 제가 왜냐면 작년에도 입었었는데 작년에는 약간 슬림하고 약간 러블리한 그런 느낌의 코트 이런 걸 입었었는데 그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그냥 루즈핏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겨울에 그냥 목도리에다가 해도 되고 따뜻한 폴라티 같은 거 입고 그냥 걸치기만 해도 그냥 편안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스타일인데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 10년 입을 것 같아요. 오래 입으려고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제일 구입했던 것 중에서 제일 날씬해 보이고 제일 예쁜 느낌,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 블라우스 이 블라우스. 이 블라우스도 제가 구입하게 됐는데, 제가 어깨가 좀 좁아요. 근데 이거는 어깨를 좀 살려주면서, 팔뚝도 커버해줄 수 있고, 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배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이 배도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여서, 사실 이런 블라우스 입고 있으면 제가 임신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컬러가 여러 세 가지였는데 다른 컬러도 제가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편안한 밑에 바지에다가 슬랙스 느낌이 나는 그런 바지에 이렇게 같이 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크한 느낌이잖아요. 요런 샤랄라한 블라우스를 구입했는데 우리 다른 매장에 있는 선생님이 입은 거예요. 요런 느낌의 옷에 스커트 같이 매치했는데 되게 예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컬러로 구입을 해봤는데, 제가 입으니까 조금 부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풀고 그냥 검정 바지에 그렇게 매치하셔도 될것 같고, 저는 그냥 편안한 갈색깔 쪽 고무줄로 돼 있는 편안한 바지로 해서 매치해가지고 입어봤거든요. 근데 조금 나중에 아기 낳고 살 빠지면 더 이쁠 것 같아요, 핏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살짝 다 트임이 다 있나 봐. 트임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제가 이런 스타일만 골랐나? 뭐랄까, 꾸안꾸? 맞죠? 안 꾸민 듯한? 하면, 꾸민 듯 하면서 안 꾸민 듯한 느낌? 제가, 신발은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요건 워커 스타일. 검정 색깔 워커 스타일인데, 요거는 그냥 검정 자켓이나 뭐 이런 것들? 그냥 검은 옷에다가 매치해도 이쁘고, 그냥 원피스에 같이 매치를 했었는데,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워커 스타일로 구입을 했는데, 사실 좀긴 거를 신고 싶은데, 긴건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은 워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애템이에요, 완전. 이거는 하얀 색깔 약간 로퍼 같은 건데, 요거는 진짜 운동화 같은 그런 신발인데 되게 고급지고 금액대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건 정말 편하게 신는 신발이어서 제가 두 개째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은 염색약이 묻고 그래가지고 너무 더러워져서 하얀 신발을 신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제가 운동화처럼 신는 신발인데 어디에다 매치해도 정말 다 이뻐가지고 이쁘고 고급진 거예요. 작년에 샀는데 작년 거는 너무 더러워져서 버렸어요. 근데 이 신발 진짜 이뻐가지고 컬러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검정색 컬러 아닌가? 다른 색깔도 좀 구입할까 지금 고민이에요. 너무너무 편해요. 운동화 같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신은 거는 그냥 진짜 기본 로퍼? 그냥 로퍼 슬리퍼. 그런 건데, 요런 디자인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제가 길을 가다가 그냥, 이쁘다. 이러고 구입했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매치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70 키로의 통통녀들을 위한 코디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좀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70키로이다 보니까 사실 맞는 옷들이 정말 많지 않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게 정말 한정적이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좀더 이쁘게 좀 어떻게 코디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구입했던 제품들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살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몸무게에서 또 제가 이런 모습이었다 이런 걸또 남기고 싶더라고요, 추억으로.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재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제가 또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살이 많이 쪘어요. 어떡해? 어떡해? 진짜 쪘어, 어떡해? 내가 이런 걸 찍게 된 줄이야. 잠깐 좋았는데? 다시 해요.